아,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부럽죠. 아, 저도 크니까 부럽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네. 저는 티코트에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꿔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안 나와도 더 지어짜서 진짜. 아니 깡총깡총 뛰고 막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귀엽지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파이팅이 넘쳐. 메뉴는 선수들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 한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왜요? 네. 좀 자랑 좀 하려고. 네. 선수들은 닭갈비 못 먹잖아요, 나라 선수들.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저도 저지만 모두 배가 고팠는지 폭풍흡입.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요, 뭐 맛있게 먹으니까 왠지 더 배가 부른 것 같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 부모의 뭐 마음인가요? 맛있어, 맛있어. 생일날 아 엄마 보고 싶을 때 막 생일날도 시합 나가거나 막 이럴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이번에 생일날 시합이었었어요. 언제 생일? 플레이오프 때. 아 진짜? 네, 마지막 3차전 졌죠? 어떡해! 근데 그 와중에 생일파티 해줬어. 누가? 제일 축하합니다 했어. 팀원들이? 밥 먹고 식당에서 이제 저녁 먹는데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날 가족이랑 보낸 적이 거의 없겠다. 네, 피오 못 올라가면 집에 있고. 아, 있고 그래도 피오 가면 어. 뭐 명아는 뭐 생일날 뭐 가족들이랑 보낼 거나 이런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9월이라서 어? 아 얼마 안 남았네? 며칠인데? 내일 모레. 언제? 아 진짜로? 일부에서 생일 보내. 4일? 네, 4일. 4일? 자, 화장실 오는데 사람 볼게. 제가 일어서자마자 아 그거 하고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선수들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야죠. 뭐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아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그거요? 응? 알았으니까 준비했지. 오 감동. 감동했죠 솔직히. 눈물 났어. 오 제가 그 전지훈련 중에 생일이어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엄마 불러봐요. 진짜 설마. 아 미치게 나야. 진짜로. 엄마 불러봐요. 엄마. 어디까지 오신다 내가 봐야겠다. 엄마. 아빠 그래요? 뭐야? 아, 엄마네? 네. 그동안 생일인데도 매일 차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올해는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선수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안녕 생일 축하해. 명아야 아빠가 생일을 축하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몇 달 영원 사랑한다. 축하해. 야. 아. 울어야 돼 울어. 어때요? 어, 되게 뭔가 뭉클해요. 엄마 아빠 연락도 못 하고 항상 미안한 감이 있어. 시합도. 좀 자주 부르고 사랑해. 아 진이가 왜 옆에서 뭉클했어? 엄마 생각나는 거야 진이가? 막 그래요. 막 코끝이 찡해지고 막. 진이가 더 감동받았네. 네가 아버지니까 내 몸이잖아. 가까스로 참고 있는 진이. 그럼 보통 생일날은 선수들이 어떻게 해줘요? 그냥 때려요. 그것 좀 하지 마. 다칠까 봐. 명화까지 마지막으로 하자. 자, 그래서 생일 선물이 또 있습니다. 6호! 6호! 네, 간식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나잖아요. 또 맛도 있고. 그렇죠. 새롭게 팀을 옮긴 두 선수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깜짝 생일 파티도 하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빛날 날이 더 많은 김진희, 문명화 선수. GS칼텍스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에너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유적생이라는 모습 생각보다는 그냥 원래 GS칼텍스에 있던 선수처럼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온 만큼 더 자신 있게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